중에 군대가 와서 백종원 해전에서 전멸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하면은 이제 신라가 아주 낭패를하게 생겼습니다. 이 당나라가 군대를 13만을 이렇게 보낼 때는 생각이 있어서 보낸 거죠. 신라한테 그냥 자선사업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 13만 군대를 외국을 위해서 보내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만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국 한반도를 다 먹어버리겠다 그죠. 먹어버리겠다는 건데 우선 이 백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백제 땅이요. 우리가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잘 이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의자왕이 660년에 사비성에서 손을 든 다음에 이 백제 땅은 자동적으로 신라 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백제 땅은 누구 땅이 되어버렸냐면 당나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이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이라는 사람을 다시 써가지고 그 웅진도독이라는 일종의 총독부를 만들고 옛날 백제 땅을 의자왕 아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의자왕 아들을 후수아비로 만들어가지고 웅진도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주에다가 총독부를 두고 옛날 백제 땅은 신라 땅이 아니라 당나라의 직할령이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직할령이 됐습니다. 웅진도독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웅진도독부라고. 신라로서는 아주 우습게 된 거죠. 우습게 됐습니다. 당나라 좋은 일만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웅진도독부 사람들이 왜 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요.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마치 독립국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태종 무효룡은 백제가 멸망한 바로 1년 뒤에 죽었습니다. 문무왕, 김유신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했어요. 신라한테, 당나라한테 계속 항의를 하니까 당나라가 어떤 모임을 주최를 하느냐 하면은 이 옛날 백제 땅을 다스리도록 흐수아비로 세워놓은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하고 그 다음에 이 문무왕을 만나게 해가지고 취리산이라는 데서 만나게 해가지고 형제의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하나의 맹약을 맺도록 해요. 그건 뭐냐? 앞으로 이 웅진도독과 도독부와 신라는 싸우지 않는다 하는 휴전협정을 맺도록 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까? 더구나 문무왕한테는 계급을 뭐라고 주었느냐 하면은 계림대도독이라고 이렇게 계급정을 하나 붙여줬어요. 아니 왕이 아니라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저 지방의 영주다 그죠? 계림대도독이라고 하고 웅진도독 그것도 의자왕도 아니고 의자왕의 아들하고 문무왕을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을 딱 같은 급으로 내려앉혀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연방제 비슷한 걸 하는 거지. 그래서 휘리산이라는 데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당나라 장군이 입회한 속에서 형제의 의를 믿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은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굴욕이죠. 그러나 그 굴욕을 지금 발산시키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왜냐? 아직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가 참았습니다. 그 굴욕 중에서 그런 굴욕이 없죠. 자기들 손으로 저 무슨 나라 사람하고 다시 형제를 믿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나라의 허수아비가 됐다. 그러면 당나라하고는 언젠가 한번 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고구려라는 공동의적이 있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고구려에서는 또 무슨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영개소문이 죽었습니다. 영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 셋이가 있었어요. 남생, 남근, 남산. 남생이라는 사람이 장남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이어받았는데 형제들하고 싸웠어요. 아래 동생 둘이가 작당을 해가지고 남생을 몰아내버렸습니다. 이 남생이 어디로 갔느냐? 평양에서 저 북내성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싸움하다가 몸 붙이니까 당나라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남생이 당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이 고구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연개소문이 아들 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그 아들 중에 반역자가 생겼습니다. 반역자. 고구려가 수당을 상대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지키려고 했던 그 고구려의 집권자가 권력을 놓치니까 완전히 원수한테 가가지고 당나라한테 충성을 바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당나라가 이제는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668년에 이제 총공세를 줍니다. 평양성을 향해서. 그래서 신라도 같이 거기에 편을 들고 해가지고 라당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결국 668년 9월에 평양을 함락시켜서 고구려가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 고구려를 신라한테 넘겨줄 리가 없죠. 바로 평양에다가 당나라가 안동도읍이라는 이 총독부 중에서도 굉장히 급이 높은 총독부를 거기에 만들었어요. 668년 9월 12일입니다. 음력 9월 12.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삼국사기에 보면은 요때 신라가 뭘 하느냐. 바로 요때 일본에 사신을 보내요.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668년 9월에 평양이 무너지는 그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의 임무가 뭐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역사에서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대충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전쟁을 결심하고 있었던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우기 전에 우선 왜한테 가가지고 당나라 편을 들지 말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어차피 결전을 할 텐데 어때 우리 배후를 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당나라하고 싸우는데 왜가 백종광에 개입했던 식으로 그 대군을 가지고 근데 부산에 상륙한다든지 했으면은 신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후를 안정시켜 놓고 싸워야 되겠다 해서 외에 가가지고 한때 적대국이었던 외를 상대로 이제 외교 공세를 편다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는 또 당나라가 사신을 또 외한테 보냈어요. 이제는 당도 신라와 언젠가 싸우긴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외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외를 상대로 이제는 당나라하고 신라가 서로 이 경쟁을 벌입니다.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되면 일본이 아주 즐거워지는 거죠. 일본 이 당나라하고 신라가 합세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두 개가 서로 싸운다. 이러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구겸하면서 이쪽 부탁도 받고 저쪽 부탁도 받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상황을 즐기게 되는 거죠. 아 이래 되면은 당나라든 신라든 외를 쳐들어올 가능성은 이제 없겠구나. 그러면은 이 국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노선을 취해야 우리가 득이 되겠느냐 한참 살피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중립을 취합니다. 중립. 외는 신라 편도 들지 않고 당나라 편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호적 중립이죠. 신라에 대한 우호적 중립을 취합니다. 중립도 여러 가지인데 중립도. 그래서 한반도에서 당나라하고 신라가 누가 이기는지 이제 외가 열심히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우선 열세죠, 열세. 그때 당나라는 당고종 시절입니다. 당고종, 칠권은 척천무후가 쥐고 있을 바로 그 시점인데 그때의 당의 국력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나라를 세운 지가 100년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세가 국력이 한참 올라갈 때 망할 때의 당나라가 아니어서 전성기의 당나라 그런 나라하고 신라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머리를 쓰는데 요때의 신라의 외교 정책이 아주 기가 막히죠. 우선 외는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을 보습을 하기 시작해요. 고구려 유민들 당나라한테 망한 고구려 유민들을 보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개소문의 동생이 연정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찌감치 권력투쟁 과정에서 신라로 넘어왔습니다. 그 연정토의 아들이 안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하나 임명을 해가지고 저 전북지방에 소고구려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동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